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한 죄사함 받은 자의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도를 조사했을 때 최하위권에 나와요. 가까스로 이제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는데 그 잘 사는 데서 오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과제 중에 하나가 행복의 연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발전과 성장을 지향하다가 겪게 된 우리 성장통이자 부작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에 관심이 있어서 행복론에 관한 책들을 몇 가지, 아주 유명한 대가의 책들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막 연구하는데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참 문제구나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책 읽고 연구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 복에 대해서 몇 주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복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죄사함 받은 복, 즉 구원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최고의 복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복음은 달리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고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요. 그거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복은요, 바로 그 용서를 누리는 것, 즉 죄 용서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죄 용서함의 사명이었고, 오늘 바울이 인용했던 다윗의 시편 속에서 그가 자기 일생에서 가장 크게 받은 복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죄 용서함 받은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인데,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다윗이 경험했던 이 축복을 내가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다수가 이 복에 대해서,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반신반의, 혹은 믿었다가 살짝 안 믿었다가 이런 수준의 분들도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살면서 형벌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도 이 확신의 바탕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는 죄의 뿌리와 그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즉 아담이 지었던 죄, 원죄를 우리도 함께 타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극은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 결과 저주, 심판, 정죄,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이 우리를 망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한 가지. 즉 약속의 증표, 약속의 도장인 것 같지요. 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 죄의 뿌리 가운데는 욕심이란 게 있구나. 성경은 욕심을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를 근원치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 자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정녕 죽으리라, 나중에 죽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사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분리를 낳습니다. 자, 죄가 이르자마자 나오는 분리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분리가 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분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토록 좋아해서 늘 누렸던 에덴에서 하나님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분리도 시작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뼈주게 뼈 살죽인 살이었는데 그때 당신이 주신 사람이 나를 깨어먹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서로 죄를 전가합니다. 자연과도 분리가 시작됩니다. 모든 실과 좋은 것들을 마음껏 내주었던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마음껏 내주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과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나 자신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왜 이런 죄 가운데 끌려가는지 여기서 허우적거리는지 나도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죄로 인한 분리, 그 분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져서 생명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욕심은 분리, 관계를 파괴시키는 악한 힘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유산 때문에 서로 욕심내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분리는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왕위 계승 문제로 형제들 간에 서로 간에 죽이고 다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탐욕이 찾아서 갈등을 빚게 되면 스스로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난 죄인이 분명하다고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이 죄를 계속 짊어지고 가다는 그 끝은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바로 아담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도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죄의 영향과 영향력이 후손 전체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워서 탐욕,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 끌려다니며 삽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나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죽음의 권세에 끌려 다니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종노릇 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늘 괴롭힐 겁니다. 우리가 왜 큰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그 질병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고통 속에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왜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가난해져서 비참하게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비 오고 천둥 번개치면 왜 두렵습니까? 자연재해로 갑자기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대비 안 된 죽음은 두려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대비 안 된 죽음이 아니라 잘 준비된 죽음, 영생으로 향하는 길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죽음이 우리를 늘 끌고 다닐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100%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도 100%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성경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깨달음과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 열매 이 결과를 다 알고 있다면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죄값을 지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은 피로서 지불해야 돼요. 즉 생명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히브리 레위기 17장 11절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로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가 또 비둘기가 그 피를 뿌려서 사람의 죄를 허물을 대신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또 구약처럼 수 없는 제물들이 그때그때마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 제물을 빼고 사람이 대신 죽어준다면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미 죄인 된 사람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그 죽음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졌던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남의 죄를 짊어질 걸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또 죄를 대신하려면 이 땅의 사람과 동일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율법 아래 태어나야 되는데 죄 없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만 이 조건을 갖춘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남녀 사이의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고 자란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는 거듭거듭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은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자격 여건이 갖춰졌다면 저절로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는 의사가 있고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장기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사자가 있어요. 그럼 그 뇌사자는 생전에 자기의 장기를 이식해도 좋아요 라고 사인을 한 증거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의 친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의사 표시가 필요하죠. 혹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장기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해야 가능합니다. 기증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제인 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조건을 가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자 할 의지가 있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미 공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내가 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많은 사람을 대신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아담으로 내가 왔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죄를 지으면 어린 양 가지고 제사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머리 안수를 하잖아요. 그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 제물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죄가 사해지고 다시 또 죄를 지으면 그리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굉장히 바빴어요. 늘 피 흘림의 제사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합니다. 하지만 찾아온 사람이 많아서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온전히 없애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은요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성막론을 배우다 보면 성막에 수많은 도구들이 있고 이것저것이 있는데 성전 혹은 성막에서 찾을 수 없는 도구, 도무지 없는 게 하나 있다면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죄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서서 섬겨야지 앉아있다가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의자가 없는 자리, 늘 힘써서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리, 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 1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왜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미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 용서의 권세가 그대로 흘러가서 나는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고요. 제가 세례받을 때마다 세례교육 마지막 문답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요. 어떤 믿음으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요. 이거 하나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인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교회에 올 때 매주 하나도 한 번이라도 오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심겨져야 돼요. 우리 성경학교 할 때 아이들이 2박 3일 그때만 참석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마음에 그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 이 복음의 말씀이 그의 삶에 역사할 줄로 믿으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자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구원만 임합니까? 이제 구원이 점점 성장합니다. 믿음도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작은 믿음이나 가졌으면은요,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와요. 진리를 듣다 보면 내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믿고 회개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와 그 기록들, 그 경험들이 축적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예수 믿고 회개하여, 그 찔림 받은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회개하여, 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점점 더 성장하게 하시고 일꾼도 되게 하시고 섬기는 사람도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갈 만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배운 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했다면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들은 말씀이 더 체계화됩니다.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수리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칩니다. 이미 받은 진리 위에 더 큰 확신과 성장을 가도도록 힘을 씁니다. 구약에 수많은 그림자와 모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완성이잖아요. 그 완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죄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구원받은 확신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도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이 없으세요. 인생이 아니시며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도 어떻습니까?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앤트로포모르피즘이라고 해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람처럼 거짓말도 치고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바를 100% 실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았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가 그랬죠. 지금도 복음은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특권을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되어 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6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사람의 복, 내가 받은 복이에요. 다윗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바울이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 복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함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먼저 망쳐요.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말, 생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부터 망쳐요. 하지만 내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하기 시작할 때에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고 나도 자유롭게 놓아주고 이 복음이 나의 것 되면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죄 문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용서받지 못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 믿음은 정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에서 해결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를 누리며 용서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